안녕하십니까. 의료학개론 일본에서 5번 108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불교 공부를 하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신능득 도요 법치멸 소라 종문득지소도 유명인이라나 진리의 믿음은 능히 밝은 도를 얻게 하고 바른 법은 일체 고핵을 멸해서 피 안으로 건너게 하며 온의 공안 이치 이런 진리들은 지혜를 얻게 되어 이르는 곳곳마다 밝은 지혜를 드러나리라 했어요. 진리의 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진리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죠. 또 신법이고요. 공술의 공수고 공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진리의 믿음이고요. 이러한 바른 법은 마음속에 옳고 그름이나 유무 선악 이런 게 없게 되니까 바로 전덕으로 이르게 된다. 내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이 언덕이고 이곳이고 바로 찬이 되지요. 내 마음에 행복이 있고 또 근심 걱정 번뇌가 없어지면 바로 전덕 피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극락이 되는 것이고요. 한 마음이 걱정인지 불안이 있으면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이르는 곳곳마다 밝은 지혜가 드러나리라라고 해 있는데 사실 우리 불교법이요 어떻게 보면 엄청 쉽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돈점이다라고 해서 뭐 순식간에 깨우치는 걸 우리가 돈, 또 순식간에 수행하는 걸 돈이라 그러고 뭐 천천히 수행을 해서 깨우치는 걸 우리는 점어, 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부처님 가르치면 돈점이 없어요. 한순간 바로 법에는 돈점이 없는데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조금 미혹하면 더딘 것이고요. 중생들이 지혜로우면 또 빠른 것이지요. 또한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지요. 한순간에 깨우칠 수 있는 법을 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뭐 한순간에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몇번 읽어라 하면서 그러한 것을 수행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옛날 선지식들은 돈교를 해라.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어라. 그래서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 온이 공한 이치를 즉시 가르쳐라. 뭘 읽고 쓰고 이런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런 것만 하지 않아요? 뭐,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이나 옛날 선지식께서는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지금들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놓고 보면,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능력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관의 35페이지 아래 부분이지요. 불법 문 중에는 티끌 하나 지푸라기 한쪽도 버리지 않고 또 부처님께서는 천민이나 산업공사에 이르기까지 평등하게 교화를 했다라고 해서 심지어 뭐 술집 기생이나 어떤 노예 뭐 전달에 이르기까지 법을 빌고 탁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에게까지 탁발을 했다. 그리고 법을 주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한 곳의 고통도 빠짐없이 구제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시속에 변함없이, 어떤 시간이나 공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주의 변만에 있지만, 사람의 습속은 동서가 다르고 남북이 틀리다라고 했어요. 뭐, 이 대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육조해능 스님이 오조공인 스님을 찾아갔을 때 어디에서 왔는고 했을 때 육조해능 스님이
남방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지요. 그 당시에 이제 남방은 뭐냐 하면 오랑캐족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종인 스님이 남방 같으면 오랑캐족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이 깨우침을 얻는다고 찾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육조해능 스님이 답변한 내용이 거지 않아요. 스님, 지역은 남북이 있지만 법에는 남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법에는 남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해 있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죠. 진리는 남북이 없는 것이에요. 멀고 가까움이 없죠.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멀고 가까움이 있기도 하고 뭐 남북이 있기도 하겠죠. 우리는 그 틀리는 가운데 일맥상통한 하나의 진리를 깨우치면 물론 그 진리를 의지해서 다른 습속에서도 쉽게 예를 들면 다른 습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번뇌를 겪는 일들이 많지요. 뭐 자식 일, 남편 일, 뭐 금전 문제, 뭐 취직 문제 많지요. 그런데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다.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육경, 즉 대상이 되는 색성량 미촉법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떤 대상물,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여건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하늘에 흐르는 구름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흐르는 물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를 바꾸면 되느냐? 자, 신랑이 늦게 들어오는데 일찍 들어오게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싸우고 그러면 한두 번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너를 바꾸려 하지 말고 뭐예요? 나를 바꾸라. 그나 가운데서도 뭐예요? 나의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늦게 들어오는 걸 이해를 하고 세상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으로 나를 바꾸면 결국 번뇌는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걸림없이 통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걸림이 없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불교에서 신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 사실은 신통이에요. 뭐 신통을 부린다 해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어떤 원칙을 정해놓지 않고 어떤 상황이 어떤 여건이 일어나든 그것을 뭐예요? 원칙을 정해놓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여건, 다 통합, 마음을 통하게 하는 여건, 이게 신통이죠. 그래서 걸림없이 통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부처님께서는 선에 집착하면 선병이 온다. 선. 선해야 된다. 원칙을 정해놓고 이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에 집착을 하면은 선병에 걸리게 되고 악에 집착하면 악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의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병이든 악병이든 모두 걸릴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 봉급을 타오는데 지금 500만 원을 타와요. 1000만 원을 타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늘 부족하지요. 늘 화가 나요. 그런데 바꿔서 300만 원만 타와도 일을 할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받아오는 비용은 똑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넉넉함을 가질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속상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좋아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열의의 문을 열어서 법을 꼭 전해야 하겠지만 바로 이런 것이 불교법이죠.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균을 살포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결국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전하게 되고 말 것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법이라는 것은요 물이 흘러가는 이치예요. 원칙이 없어요. 여건대로 인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원칙을 정해놓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해하고 불행해하고 뭐 이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 공안 이치의 청정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의미 없는 것이고 까닭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법자는 각기 저마다의 제 가치와 제 본성을 제대로 발견을 해서 제자리에 제대로 쓰게 하는 것이 올바른 포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둔 것을 모난 것에 맞추려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모난 것을 둔 것에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귀한 금조각이라도 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병이 되고요.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돌멩이라도 집을 짓는 데는 금조각보다 못할 것이 없어요. 거미는 나는 재주가 없어도 그물을 치는 데는 최고이지요. 말동굴이는 눕는 재주가 없어도 또한 말동굴 굴리는 재주는 으뜸이에요. 우리 불자인들은 각자가 근기에 맞는 부처님법을 잘 인지를 해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약사의 레벨도 만들어 놓고, 지장보살도 만들어 놓고, 아미타불도 만들어 놓고,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도 만들어 놓고, 문수보현도 만들어 놓고, 신중도 만들어 놓고, 별의별 거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것이 실제 존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스승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부처님의 공안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공안 이치, 연기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불보살들을 방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중생들의 근기 따라 결국은 목적지는 하나지만 결국 차를 타고 오느냐, 기차를 타고 오느냐, 걸어서 오느냐, 자기 좋은 대로 오되 각계각처에 바로 인도자, 인도하는 스승을 만들어 놓은 게 불보살이요, 신중이요, 보현이요, 문수요, 과거현재 미래불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올바른 부처님법에 어긋남이 없는 참된 불자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 각자 스스로 우리는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전부들 뭐예요? 불상이나 보살상 뭐 이런 것에 해달라고 빌고들 있단 말이죠.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사실은 바라문법이요. 요즘 세대로 말하면 미신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한 30여 년 전에 공부를 가르치는 불자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가르친 불자들이 30여 년 전에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각기 뭐 포교는 운영하거나 아니면 스님이 돼서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때의 공부를 하면서 뭐 2년 차 과정, 뭐 1년 차 과정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소감문, 또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졸업 인정을 했는데, 그때 써낸 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지금 이분도 사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종교가 뭐야? 나 절에도 아니야.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한 달에 몇번 정도 가는데? 1년에 중요한 날만 서너 번 가지. 큰 스님 법문 한번 들어 가면 안 될까? 아이, 그런 데갈 시간이 어딨어?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먹고 살려면 장사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현 시대 불자들의 대답이다. 나는 어느 날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깊고 높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얼어붙은 가슴이 봄날의 얼음이 녹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찍부터 부처님 전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실천을 못했는데, 스님을 직면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 절에 못 간다는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낮에는 장사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했고, 새벽으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을 참석해서 법문을 들으며 지내온 것이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다 보니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고 항상 자신을 한탄하며 살았던 마음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주의 환경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나의 마음은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를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생 극락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훌륭하신 부처님의 법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해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타 종교인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잘 하고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힘을 모아서 도움을 주고
단체 생활을 원만히 잘하는 것을 볼때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갈고 닦아서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불교 역시 무엇 때문에 여러 종파로 나뉘어지고 예절도 다르고 심지어 절하는 모습이나 불경의 음률도 달라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불교를 무속 신앙이나 미신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불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스님들이 기복이나 미신을 조장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불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소원이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빌고 매달리는 미신적인 맹신 사상을 떠나서 이제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익혀 각자 스스로 화목하고 평안한 자신과 가정을 이렇게 나가야 하리라는 생각이다. 이 글을 쓰신 분은요, 슈퍼마켓을 했었어요. 한번 절에 왔는데, 거사님이 안 계시고 삼남매를 키우시는 분인데, 아이고,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자식들이 군 문제, 결혼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길래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 예불을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분이 사시는 곳하고 내가 있던 절하고의 거리가 버스를 타면은 한 25분, 30분 거리? 뭐 이런 정도. 빠르면 한 10분 거리도 되겠네. 차가 안 다닐 때는. 그래서 새벽 예불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하는데, 5시에 하는데, 새벽에 예불을 하고 1시간 강의하고, 또 사시기도 하고 1시간 강의하고, 또 3시, 2시 기도 정진하고 또 법문하고, 또 5시 반, 6시경에 저녁 예불을 하고 또 기도, 법문하고 해서 하루에 4번 기도 정진에 4번씩 법문을 했어요. 1시간씩. 그러니까 한 40분 기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낮에는 바쁘다니까 새벽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했는데, 아이고 스님, 12시 1시 돼서 자기도 바쁜데 어떻게 또뭐 그렇게 나오면 잠잘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보살님, 나는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생활을 해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보살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는 2시간만 자도 살고 보살님은 서너 시간 이상이나 자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결국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번뇌하는 걸다 없앨 수 있어요. 다른 데 같은 데 가면 스님 무슨 뭐 천도제를 해라, 기도 입제를 해라 그런다라고 하는데, 스님은 왜 그런 걸안 시키고 저한테 꼭 와서 예불을 참여를 하라고 합니까? 예불을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불이 끝나고 나서 제 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한 일주일 있다 오셨어요. 새벽 예불. 그래서 아니 못 오신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스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스님도 하는데 저라고 못할 일이 있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한 3번, 4번 빠지셨나? 2년 정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오셔서 예불 참여하고 강의 듣고 또 교재 레포트 작성해서 내고 그랬어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제가 2년 공부해 보니까요, 부자가 되거나 우리 집이 갑자기 뭐잘 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갑자기 변한 것은 크게 없어요. 평소의 삶하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뭐요? 스님,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옛날에는요, 신랑 없이 자식들 키우는 데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맨날 불만투성이었고, 사람들만 보면, 아유, 나 같은 팔자는 없을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게 뭐 힘들어? 하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만 만나면 서로 자기 팔자 탓, 서로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는 그런 어떤 자랑 비슷한 얘기들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장사를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자식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자식들이 너무 잘 커줘서 행복하고, 제가 그전엔 불만스러웠던 마음이 지금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살님 깨달으셨네요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로부터 뭐 불과 몇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공부 좀더 해가지고 포교원을 차리듯이 지금 뭐 출가를 해서 사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1년차 과정을 마치며 불교의 근본 교리와 목적, 이분은 이제 원주 교도소에 계셨던 분이죠. 제가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한 300명 가르쳤죠. 그래서 교도소에 불교 교리반을 만든 게 거의 제가 최초인데, 최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원주교도소, 대전교도소를 비롯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서 청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뭐 이렇게 해서 한 22군데 정도를 불교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또 그네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원주교도소에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1년차 과정을 마치고 써낸 글이에요. 우리 불자는 자리이탈을 완성시키고 보살행을 실천해서 선업의 공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아집과 아만에 가득 찬 타신앙의 기복과 혼돈을 해서 불교 또한 어떠한 절대자의 구원이나 은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교리나 예법, 기복에 매달려 오는 것이 현실이다. 교도소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매월 나오는 월간 책보고라는 징검다리를 비롯해서 뭐꼭 불교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는데 뭐 금년 초만 해도 무려 한 1, 2천만 원어치 보냈고요. 전국에 한 50개 교도소를 책을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 많이 힘들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혹 이제 힘이 들때 도움 좀 주십시오 해도 뭐 도와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월 좀 힘이 들고 50군데 교도소에 보내다 보니까 상당한 양이죠. 상당한 양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만들어서 뭐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고 작년에도 뭐 수천만 원어치를 제가 보냈는데 좀 힘이 들 때도 있어요. 뭐 교도소 있다라고 하면 뭐 좋은 일에서 가신 분들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손가락질하거나 배차가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근데 가서 막상 알고 보면요. 그분들이 뭐 항상 나쁜 거 아니고 순식간에 어떤 감정을 못 참아서 된 분도 있고요. 물론 머리가 나쁜 쪽으로 발달이 돼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20% 윗부분은 도저히 고치기 힘든 분이고 아래로 20%는 이건 괜히 엮였다 그러나요? 얽혔다 그러나요? 뭐 괜히 그래 가지고서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분들은 잘만 이끌어 주면 빠져나올 수 있고 잘못 이끌면 또 저쪽으로 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리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그네들을 뭐 가두어 놓고 생활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두어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쁜 짓 하지 못하게 가두어 놓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가두어 놓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정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힘들으시면요. 사실 다른 사람들 죄져서 갈 때는 나쁜 사람이다 욕하지만 자기네 자식이나 자기네 가족 중에 뭐 본의 아니게 실수로 해서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엮여가지고 갔다든지 그럼 아 우리 아들은 착한데 우리 누구누구는 착한데 원래 죄질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뭐 교도소에 있는 분들 한25% 빼고 나머지 한70%뭐 작게는 한 50, 60% 정도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되면 아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래놓고 남의 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분들이 바르게 살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줬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요, 좀 후원도 해주시고 책 보내주는데 다만 책몇권 값이라도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지요. 불교란 부처님이 미혹한 중생,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바로 부처가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다.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다. 이게 불교예요. 뭐 믿고 빌고 이게 불교는 아니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깨달은 자가 부처님이 미혹한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종교이다.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 그 자체를 믿고 중시하고, 이러한 진리는 어떤 절대자나 또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셨든 나오지 않으셨든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 불교인데, 부처님께서 깨우친 연기법과 사성대 이치를 잘 음미해 보면 우리가 겪는 현실고는 운명적이거나 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한 인과응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고통은 결국 무명과 탐욕으로 인해서 비롯이 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연기법과 사성제는 괴로움의 자각을 통한 괴로움의 극복을 설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가르침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현실 극복을 위한 창조적 비판, 그리고 윤리적, 사회적 실천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저 동남아 쪽 가서 불교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티벳이나 미얀마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한번 불교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99%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을 깨닫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스님들마다 대답이 다 틀리죠. 가는 절마다 다 다르게 하죠. 어디 가면 뭐 지장경을 해라, 어디 가면 뭐 순응엄경을 해라, 어디를 가면 광명진언을 해라, 어디를 가면 절을 많이 해라, 어디를 가면 금강경을 써라, 어디를 가면 법화경을 써라, 어디를 가면 지장경을 써라. 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동남아 쪽에는 99%가 똑같아요.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 깨닫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깨닫는 것이라 그러지 비는 것이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부 금강경을 몇번 해라, 몇번 절해라, 어디가 영험 있는 도량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비구들아, 계율이 뒷받침된 선정은 많은 과보와 이익을, 그리고 지혜가 뒷받침된 마음은 생전으로의 잘못된 견해,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리의 수순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많이 써요. 깨끗하게 마음을 맑히고, 청정하게 마음을 맑히고, 이건 다 뭐냐 하면 정심이라는 얘기예요. 정심. 정심. 바로 깨끗한 마음이래요. 깨끗한 마음은 뭐라라고?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이면 더러운 거 없애버리고, 탐진치 없애버리고, 맑고 행복하고 바른 마음을 지니는 게 정심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심은 이거는 청정을 뜻하거든요. 청정. 정심은 청정을 뜻해요. 청정은 뭐예요? 깨끗함을 뜻해요. 그럼 청정은 뭐예요? 옳고 그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옳다는 생각도 없고 그르다는 생각도 없는 거. 텅텅 비는 거, 공한 마음, 이것이 바로 정심이요, 청정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은 뭐 좋고 깨끗하고 행복하고 뭐 긍정적인 어떤 역량을 담는 게 청정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노안에가 없고 선악 유무가 다 일체 없는 공한 마음을 바로 우리는 청정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기 선정이라는 것, 선정. 선정. 선정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선. 정. 바로 외선내정이란 말이에요. 외부로의 어떤 경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걸다 끊고, 안으로 고요함을 만드는 것. 바로 청정함을 만드는 것. 이게 선정이에요. 여러분들, 선정이라 그러면 뭐 좌선이라 그러면 가부좌 틀고 뭐 이목구 하고 있지만, 이목구 하는 생각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없어야 그게 청정이에요. 정심이에요.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앉혀놓는 게그 정심이죠. 그래서 진리의 수순한 청정한 마음으로 번뇌와 망상을 멀리하고 삼독심을 제거했을 때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열반에 들 수가 있다. 자,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다 공해지죠? 공해지면 좋고 나쁨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과보가 오고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과보가 오지만 좋고 나쁨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그럼 윤회도 안 해요. 업도 되지 않아요. 부처님이 추구한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수순한 청정한 마음으로 번뇌와 망상을 멀리하고 삼독심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자님들이 이 제출해낸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잡장들 하시고요. 랑 무이자 일절밖에 일하나 무위를 좋아하는 이는 무위 없을 무자죠? 무위 없다는 건 무위고 있다는 건 유위죠. 번뇌가 있는 게 유루고 번뇌가 없는 게 무루예요. 무위는 아무것도 마음속에 만들지 않는 것이고 유위는 만드는 것이어요. 그래서 무루는 번뇌가 없다는 것이고 유루는 번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위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고 걱정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안 이치. 이런 것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이는 일체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리세. 자기 마음속에 어떤 원칙을 정하지 않고 처하는 대로 여건에 부딪히는 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줄 알게 되면 걱정, 근심, 번뇌가 다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일부러 걱정할 것도 또 걱정을 버리려고 할 것도 없다.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되는 대로, 걱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늘 최선을 다하는 삶. 열반의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계론 1권에서 5권째 108회차 서기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십시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